그다음에 넘어가서 2번 문제는요. 사실 2번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규정을 갖다가 암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죠. 아,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기 사업자란 건 여기서 말하면 뭐 간단히 표현하면 이제 한전 되겠죠. 한국전력 아니면 발전회사 같은 것 되겠죠. 그런 전기를 갖다가 사업하는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 품질, 여기서 전기 품질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가로치고 표준 전압이 있고 표준 주파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그 부하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설비를 사용하려면 정확한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정확한 주파수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전기의 품질이라는 게 표준 전압이 있고 표준 주파수라고 규격에 있죠. 규격에. 이런 전기 품질을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예 법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괄호 안에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에는 허용오차를 정확하게 쓰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전기 설비를 이런 설비를 갖다가 어떤 정확한 효율 값을 가지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명을 갖다가 정격 수명을 갖다가 우리가 보존받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에 들어가는 우리가 입력을 갖다가 규격대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기 품질에는 지금 문제 제시한 것처럼 규격인 그 전압이 있고 주긴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 사업자가 이 전압을 갖다가 오차 하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볼트 정확하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는 이렇게 전압의 변동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 허용 범위 내에서만 써주면 어떤 이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써주면 이런 전기 설비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수명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사업자는 이런 밑에 있는 규정처럼 표준되는 전압 범위와 표준된 주파수 범위를 갖다 유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진 않지만은 아직도 110볼트 남아 있어 일부. 만약에 110볼트 규격에서 쓴다 그러면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110볼트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전기 사업자가 뭐 110볼트에서 오차 하나도 없이 110볼트를 항상 일정에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허용 오차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오차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전기 설비에 아무런 효율이나 수명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 허용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110볼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로 몇 볼트가 허용 범위냐면 요게 6볼트예요. 6볼트. 따라서 뭐 정답은 6볼트고 그러면 110볼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허용 범위가 몇 볼트에 쓸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110볼트에서 플러스면 6볼트면 116볼트가 되는 거고 110에서 마이너스 6볼트면 몇이 되겠어요? 104볼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10볼트의 허용 전압 범위는 최저 전압이 104볼트고 최고 전압이 116볼트만 공급해주면 이 사이 안에서 범위에서 공급해주면 전기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하폭이 6볼트 차이 나서 110 플러스 마이너스 6볼트 이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재 220볼트급이죠. 그죠? 그럼 220볼트는 요거는 110볼트보다 두배 전압이잖아요. 이때는 허용 전압이 6볼트에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6이 12에서 13볼트까지. 그러니까 1볼트 또 허용 범위를 또둔 거죠. 그러니까 두 배인데 6이 12니까 12볼트인데 거기서 1볼트를 갖다 좀더 여유를 둔 거예요. 그러면 220볼트는 허용 전압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220에서 13을 빼주면 몇이에요? 최저 전압이 7볼트 나오나요? 그죠? 그 다음에 최고 전압은요. 220에서 13을 더해주면 233볼트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사이 안에 범위에 들면은 우리가 어떤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는 207볼트에서 233볼트 내에 범위에 드는 전기만 들어오면 우리가 사용하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에 제 성능을 보장받으면서 수명도 정격 수명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 어떤 효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수명 문제에서 예를 들어 수명이 단축된 데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실제로 한전에서요 공급한 전압은 이것도 상당히 크게 잡은 거고
거의 220볼트 근처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큰 걱정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80볼트는 얘가 상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80볼트에 0 하나 빼보세요. 즉 10%니까 얘는 38볼트 되는 거야. 이게 법적 기준이 있죠. 그러면 세 번째, 380볼트. 그러면 얘가 범위가 무슨 뜻이에요? 380볼트에서 내가 지금 현재 암산하기 좀 힘드니까 마이너스 38볼트. 그럼 여러분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380볼트에서 플러스 38볼트 이 범위 내에 공급해주면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범위 110볼트, 220볼트, 380볼트는 허용 오차 범위가 이 정도 내에는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주파수는요. 우리가 전격 주파수는 60Hz인데 주파수도 60Hz 정확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60Hz 같은 거는 우리가 주파수 60Hz 같은 경우는 이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상하 폭이 몇이냐면 얘가 0.1Hz야. 그러니까 주파수 범위는 상당히 좁은 편이죠. 그죠? 네, 그래서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하면 최저 주파수가 무엇이고 최고가 몇인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2번은 우리가 기술 기준, 어쩌면 필기 때 기술 기준에서 했을 수도 있는 문제죠. 이런 내용은.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만 접하면 아주 단순한 문제죠.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되는 거고.